며느리가 딸로 변해 전 2딸을 낳고 성실한 남편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보부 기관에서 일했고 출퇴근이 일정하지 못했죠. 성실한 남편은 박정희 대통령 임기 때 나라의 공로상으로 금메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실수로 중범을 저질렀어도 한 번은 면제를 받는 특혜 메달이라고 하네요. 두 딸이 3살, 4살 되는 해에 남편의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보험이 좋지 않아 병치레를 하다 보니 가정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직장을 잃고 무슨 장사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돈을 꿔달라고 했지요. 남편은 구워줄 돈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주신 금메달을 주며 이거라도 팔아서 장사 미천을 하라. 그러고 주셨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못했어요. 남편의 친구는 그후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병은 점점 악화되어 신장 수술을 해야만 산다는 의사의 결정이 내렸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신장을 주겠다고 하여 검사를 하니 조건이 맞았어요. 희망을 갖고 수술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 전 2주 전에 남편은 이 수술을 거절했어요. 여동생은 미혼인데 자기가 수술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미혼인 여동생의 앞길에 해가 될까 봐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오빠의 결정이었죠. 식구들의 권유도 거절하고 해서 시어머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어요. 제일 큰 시누이 집에서 오셔서 환갑잔치를 치르고 가족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자주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하면서 아픔 중에도 농담도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었지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내 남편에 대한 꿈을 꿨대요. 백합꽃이 활짝 핀 꽃밭에서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다고 하며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틀 후 남편은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갔지요. 아빠를 무척이나 따랐던 큰딸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큰아빠 집에 가서 큰아빠라도 볼까? 물어보니 그러겠다고 해서 큰 집에 가서 보니 동서가 어쩐 일이냐고 물어요. 큰딸이 아빠가 보고 싶어. 큰아빠라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또다시 그런 말을 하면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 하더라고요. 위로받으러 갔던 나와 딸은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막막한 나의 앞길을 염려 중에 남편의 형님 시아집어님께 의논하며 시아집어님 집옆 동네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그러자고 해서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내고 집에 왔지요. 동서가 남편이 퇴근 후에 이 사실을 듣고 날 보고 빨리 오라는 것이었어요. 서둘러 가보니 동서는 나에게 그 계약한 집을 해약하라고 하며 먼데 가서 살라는 것이었죠. 난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해약하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히 제일 큰 시누가 가정경제가 튼튼하고 살만한 형편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두 딸은 많은 날들을 고모 집에 있었죠. 친딸처럼 보살펴주고 오줌을 싸도 화도 내지 않는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을 비롯해서 시댁의 시누이들은 정말 인정이 많은 분들이죠. 나의 두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나에게도 친동생처럼 친언니처럼 사랑해주어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지요. 남편이 천국 가고 7년쯤 지났을까? 미국에 계신 시어머님이 국제전화가 왔어요. 남자를 한국에 보낼 테니 손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힘들게 살고 있는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 나 모르게 새남편 될 사람을 물색했던 것이지요. 그 남자는 어린 새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자궁암으로 상처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고 두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미국에 와서 새 남편과 시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나갔어요. 시어머님은 새 남편을 내 사위라고 하고 저는 내 딸이라고 하며 소개를 시켰어요. 며느리가 새 딸로 태어난 것이죠. 새 남편도 미국에 살고 있는 전 남편 시댁의 식구들, 생일 파티나 절기에 모이면 나의 시어머님을 장로로 부르면서 전 남편의 형제들과도 너무 잘 어울렸지요. 나의 새로운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난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딸들이 엄마를 부르면 언제든지 나 여기 있어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직장도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했고 새 아들도 정성으로 키웠지요. 다행히 새 남편의 새 아들들은 모두 착했어요. 새로운 여동생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또한 두 여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예쁘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두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에겐 더 없는 행복이었고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만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어느 날 유방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라며 이미 임파선으로 퍼졌다는 말에 초상남 집처럼 식구가 울음바닥이 되었지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새 남편은 돈 아끼지 말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사 받으라고 몇번 얘기할 때 듣지 않고 이 지경까지 왔냐고 하며 펑펑 우는 것이었지요. 병치료를 하는 동안 두 딸과 새 아들들은 특히 막내 아들은 내 건강에 좋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먹이려고 했고 산삼이 좋다고 틈틈이 산삼을 캐러 다녔어요. 막내 아들은 울면서 새엄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친엄마의 아픔을 잊을 만하니까 새엄마가 암이라니 정말 하늘이 메워지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먼 길을 운전해 밤에도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고 나를 살려고 하는 정성은 지금도 고맙고 찡하네요. 저는 먼저 두 딸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유년기에 친아빠를 잃은 내두 딸, 나까지 세상에서 떠난다면 생각하니 가슴이 메워지는 것이었죠. 이때는 이미 딸들이 성장해서 큰 딸은 약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시청 세무감사가 되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딸들을 보며 살 만한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그러나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울부짖음의 기도는 목숨을 건 절규였지요. 채소는 집에서 재배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운동하며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딸이 약사니까 암 전문 분야의 의사들과 중요한 결정도 과감히 결정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너무 길어 쓸수 없지만 순간순간 나를 위해 때에 맞게 새 약이 나오고 나에게 실험으로 한 신약 투여는 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요. 현재 암은 완전 치료가 되어 15년 넘게 건강하고 새 손자와 손녀 재롱에 행복하지요. 내가 암 치료를 받을 때 작은 딸은 실력 있고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상태였고요. 큰 딸은 제가 암이 완치된 후에 변호사인 K 남자와 연애 중이었어요. K 남자의 가족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류급 집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족이었지요. 그의 부모는 1960년 초반에 유학 와서 양부모 모두 박사학위 소유자로 온 친족들이 의사나 변호사였지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K 남자 이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유방암을 앓고 났으니 그 집에서 혼사를 허락할까 반신반의하고 있었지요. 큰딸의 연애 중인 K 남자의 어머니는 한국의 최고 여자 대학 출신이요. 그의 동창들이 여러 번 기회를 만들어 자신의 딸을 K 남자와 연결시키려고 행동에 옮겨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큰딸은 연애하던 K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매를 낳았고 작은 딸은 두 아들을 낳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아들도 모두 결혼했고 막내 아들은 매달 꼭꼭 잊어먹지 않고 제게 큰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환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간증을 잊고 한 사람에도 삶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